부르게 해 너를 밟은 햇살에 너를 부르게 해 기분이 날아올라 날아올라 fly high 너의 향기 취해서 춤을 춰 Follow me one two one two 너랑 나랑 즐길 준비 Follow me lonely lonely 지금부터 달릴 준비 Baby dance with me 놀아볼래 yeah. 널 본 순간 oh wait don't wait 우주 위로 눈 스케 Do that dance 기쁨보다 더 태양의 샤워 같이 춤을 출래 춤추게 해 이 기분에 취해 여름 향기가 날 춤추게 해 이 분위기를 맞춰 여름 향기가 날 춤추게 해 bang, bang, bang. 드리겠습니다. 둘, 셋, 트위 센세이션. 안녕하세요, 센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SF9 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SF9 태양입니다.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SF9 휘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SF9 리더 용빈입니다. 大家好，我是队长용斌。 好久不见。 네, 안녕하세요. SF9 막내 찬이입니다. 안녕하세요. 타오님둥. 아, 미나산 SF9가 컴백されました. 제 응원해주세요. 오늘 頑張りたいと思います. 안녕하십니까? SF9 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다들 약간 리허설 때랑 다른 분위기로 가는군요. 예. 아, 이건 네, 네. 네, 안녕하세요. SF9 인성입니다. Hello international fans. SF9 is back. SF9 yeah. is back.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온라인 쇼케이스를 시청해 주시고 계시네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상황상 직접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찾아뵙게 돼서 아쉽지만 네, 오늘 네. 저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일단 씻다운해서 얘기 나눠볼까요? 좋아요. 네, 좋아요. 예, 예. 자, 잘 앉으시고요. 일단은 쇼케이스 첫 곡을 이번 미니 8집의 타이틀곡 여름 향기가 날 춤추게 해로 시작해봤는데요. 우리 판타지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댓글로 올려주세요. 어땠는지. 지금 댓글이 아주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뭐라고 올라오고 있나요? 이번 쇼케이스 역대급이다. 이거 말해도 되나? 말하세요. 어떤 거? 제가 지금 순위를 봤거든요. 예예예. 예, 예. 47위라는 숫자를 봤어요 지금. 뭐 거의 차트 진입했나 봐요. 차트 진입한 것 같아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철딘한 SF9을 향해 박수. 일단은 정말 기쁜 소식들과 여러분들의 참여로 함께 저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 판타지 여러분들이 앨범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댓글 여러분 자유롭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네. 진짜 제가 하나씩 읽어볼게요. 네. 와, 세계 최초 흑발한 김인성 미쳤다리. 근데 죄송한데 세계 최초 흑발인가요 제가? 아 진짜 세계 최초죠. 그럴까요? 네. 아, 감사합니다. 태양 사랑해요 브라질에서 오솔레미요. 그 뭐냐 그 끝에 있는 주호 씨, 로운 씨도 댓글 한번 읽어주세요. 예, 예. 네. 대박. 대박이라고. 역시 좋아요. 역시 좋아요. 뭐. 역시 좋아요. 좋아요. 휴지 파티. 네, 뭐 여러 지금 매체에서 지금 순위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네, 일단 여러분 박수 한번 치고 가자. 자, 일단 너무 기쁘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일단 앨범 소개를 들어가기 이전에 저희가 각자 어떻게 지냈는지 근황 토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톡. 자, 근황 토크 얘기하고 싶으신 멤버 있나요 혹시? 샤니. 태양. 자유롭게 말씀하세요. 저 사실 지금 너무 행복해요. 왜요? 왜요? 왜냐면 우리 판타지와 함께라서. 와! 돌아왔어요, 태양 씨. 좋아요. 네. 여전히 멘트가 그대로군요. 네. 자, 찬희 씨. 네. 한번 말해 보세요. 저는 이제 매주 이제 토요일에 V앱을 통해서 우리 판타지 분들이랑 소통 V앱을 했었는데 이름이 생존 신고 V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멤버들 한 번씩 다 나왔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그거랑 저는 지금 한번 다녀왔습니다. 특별 출연으로. 줄여서 뭐요? 본방 사수했어요. 네, 본방 사수했어요? 네, 했어요. 감사합니다. 줄여서 뭐라 합니까? 한 다다요. 한 다다요? 네. 다원 씨도 다른 다다를 하고 있어요. 네, 우다다다요? 네, 다원 씨도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최초 공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다음 주 우다다다에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치고 빠지기 너무 잘하는데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 또 재윤 씨. 재윤 씨 또 뭐 하고 지냈어요? 저는 말하자면 좀 긴데. 네. 한번 들어보실래요? 운동만 했잖아요. 짧게 조금 짧게 해줄 수 있나요? 짧게 해줄게요. 저는 네. 그 여러분 전원 시리즈 아시나요, 여러분? 전원 일기요? 전원 시리즈를 제가 지금 이끌고 있는데. 네네. 말씀하세요. 네, 저는 시리즈를 이끌고 있는데 네. 제가 비활동기 때 저희 판타지들의 이 무료함을 어떻게 달랠까 네네네. 하다가 제가 뭐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재윤이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드리자 네. 해서 저는 시리즈로 했거든요. 네네. 뭐 넘어가고 싶어 좀. 아니 계속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저는 시리즈를 했거든요. 네. 그 뭐 앞으로도 저는 시리즈 뭐 많이 찾아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많이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윤 씨의 전원 시리즈 많이 네.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윤 씨의 전원 온앤오프 시리즈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 휘영 씨는 어떻게 지냈어요? 덕후야. 기대. 잠시만. 아니 이렇게 메소드 연기를 간다고? 야 이거 공개돼? 네, 저는 뭐 인성 형이랑 지금 웹드라마를 찍었고요. 그리고 간만에 이제 찬이랑 저랑 태양 형이랑 해서 다 같이 이제 셉전드 2로 또 한번 난리를 쳐봤거든요. 되게 재밌었어요. 그거 진짜 재밌던데 셉전드. 맞아 재밌었죠. 형 씨, 네. 웹드라마 제목이 뭐예요? 독고비는 업데 중이라고. 네. 그걸 말씀해 주셔야죠 우리 판타지. 독고비는 업데리요? 업데 중. 업데. 네, 업데이트. 독고비는 업데 중입니다. 꼬빈이 누구예요? 그게 저고요. 그 주인공 그거 어쩌다 발견한 하루에 하루처럼 독고비는 그거 업데이트에서 독고빈이구나. 비슷하죠 뭐. 네. 이제 SF9을 이끌어가는 거는 영균이구나. 가운데 앉아 있는 거 보니까 네. 또 사실 많이 봐주세요. 많이 이끌어가죠. 그쵸. 인성 씨는 뭐예요 거기서? 저는 거기서 이제 하도코 역할로 나오는데 하도코. 그 휘영 씨가 이제 완전 학교의 그런 완전 최강, 완전
엄청 잘생긴 그런 친구로 나오고요. 짱이에요, 짱. 아, 그래요? 저는 이제 약간 쭈글거리는 역할로 나와서. 아, 형이 짤조리구나. 네, 휘영 씨가 이제 저를 이끌어주는 역할이죠. 아, 아니, 보니까 그 인성 형이 배우 그 역할에 몰입을 잘하더라고요. 배우 지망생이었잖아요, 원래. 그 편지를 찾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태양 씨는 어떻게 지냈어요? 아, 네, 이렇게 네. 또 독고빈으로 활약을 해주고 있는 우리 멤버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찬이랑 이제 휘영이랑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셋이 이렇게 컨텐츠를 촬영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비활동기에도 이렇게 판타지 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너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 SF9의 앨범 활동을 기다려주신 우리 팬분들을 위해 9명 모두가 또 틈틈이 준비했잖아요, 저희.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번 앨범에 대해 또 팬분들께서 또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먼저 미니 8집 글로리어스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일단 이번 앨범 글로리어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SF9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담았다는 뜻이고요. 지난 정규 1집 First Collection에 이은 글로리 연작 시리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앨범 글로리어스 타이틀곡은 어떤 곡이죠? 앞서 보여드렸던 타이틀곡 여름 향기가 날 춤추게에는 일단 자유로운 여름 무드를 담은 곡이거든요. 또 멤버들의 또 청량한 비주얼과 또 저희의 정말 뜨거운 퍼포먼스가 정말로 돋보이는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잠시 뒤에 또 하는 걸로 하고요. 여름 향기가 날 춤추게 해. 일단 포인트 안무 안 보고 갈 수 없겠죠. 포인트 안무 봐야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열정적인 영빈 씨가 한번 포인트 안무를 소개해 주시는 게 어떨까. 좋습니다. 네, 이번 저희 타이틀곡 포인트 안무는요. 저희가 뱅뱅뱅이라는 파트에서 총을 쏘는 안무가 있는데요. 그게 포인트 안무거든요. 네, 한번 보여주시죠. 네, 찬이랑 네. 태양 씨도 같이 해서 네. 영빈 씨 한 명만 더 골라줘요. 그럼 한 명만 더. 한 명 더요? 한 명만 더 선택을 해주세요. 그럼. 네, 저 진짜 이번 앨범 활동하면서 제일 네네. 저한테 많이 물어보고 연습 네. 진짜 많이 한 다원 씨. 다원 씨. 제가 가운데서 한번 해볼까요? 다원 씨. 사실 여기 낀 거는 진짜. 장족의 발전을 한 거예요. 죄송한데 여기 머리 셀로판제가 꼈네요. 아, 꼈어요. 여러분 열일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저희는 리허설 때와 많이 달라요. 네. 저희는 리허설과 앞에, 100% 다릅니다. 제가 그렇죠. 센터 뒤에서 쓸 테니까 네. 이끌어주세요. 저희 준비되시면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휘영 씨랑 네. 휘영 씨가 아카펠라로 불러드릴 테니까 오케이, 휘영 씨가 노래만 틀어드릴게요. 근데 저 그러면 네. 한 명만 더 불러줘요. 일단 이거 하고 한 명만 한 명 해봐요. 해줘요. 더 불러서 하자. 해줘요. 불러보세요. 휘영이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근데 여기서 얘를 부르면 같이 못 추는 거 같은데 근데 이미 아 제가 자존심 상해요. 그러면 아 이미 그럼 다원판 휘영 그러면은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같이 하자. 아 진짜 했어요? 투 센터로. 아 정말 오케이 오케이. 저희, 저희, 네, 저희 휘영 씨랑 다원 씨가 센터에서 이거야? 이거 저희 노래 불러드릴게요. 그럼 뱅뱅. 어 그게 여기 이거죠? 오케이 오케이. 아 여러분 그러면 네 일단 정리를 해서 서주시고요. 어디서부터 해? 정리가 되시면 저희가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아 대형 맞춰주시고요. 이거 네 넓게 써도 돼? 어. 네 자 쓰시면은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네. 자 준비됐나요?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5, 6, 7, 8 Bang bang bang. Let's giddy up, giddy up, giddy up, giddy up now. Bang bang bang. Let's giddy up, giddy up, giddy up, giddy up now. 와! 아니 잠시만요. 휘영이가 자신감이 꽉 차 있다. 아니 뭘 믿고 그러게? 야 옹골차다 옹골차. 끝까지 그 느낌을 가져갔거든요. 아니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아 주호 씨, 로우 씨가 안무 관련해서 댓글 올라오는거나 그런 것도 좀 많이 읽어주세요. 아 뭐 두 번 싸우지 마라.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아 판타지 지금 뭘 해도 좋은가 봐. 지금 휘영이 춤선에 쓰러졌어. 웃고 계세요 계속. 다들 웃고 계시네. 다들 되게 재밌어하시네요. 아 이걸 여기 앞에서 봤어야 되는데. 아 장난으로 했어, 장난으로 형. 어 저 근데 이 장면 네네. 꿈속에서 봤어요. 그게 데자뷰예요. 그 얘기 데자뷰라고 해요. 뒤에 갔을 때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다원 형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 봤어요. 진짜요? 네. 아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네. 아 그렇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예 그리고 댓글로 이제 많은 분들께서 다양한 에피소드를 말씀해달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네. 또 자켓과 뮤직비디오를 굉장히 열심히 또 찍었잖아요. 아, 맞아요. 그렇죠. 그때 있었던 에피소드를 다양하게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자켓 촬영장이 진짜 넓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타조랑 말도 있었는데 맞아, 맞아. 그래서 뭔가 좀 더 소풍 온 느낌이 들었어요. 맞죠 로운 씨? 예 맞습니다. 그 촬영장이 진짜 넓어가지고 저희가 카트를 타고 이동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직접 막 운전도 해봤는데 엄청 재미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또 재윤 씨는 뭐 없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뮤직비디오에서 나온 총격씬이 네네. 제일 인상이 깊은데 네. 그 저희 촬영하면서 판타지들은 잘 모르실 텐데 멋있는 장면 봐서 저희 아홉 명이 엄청 무서워했어요. 그 총을 맞아, 들고 맞아. 이렇게 맞아. 총격신을 찍는데 네네. 막 그 뭐죠? 그 콩알탄?
화약고 화약 그런 게 있었죠. 네네. 그래서 그거 막 들고 했는데 혹시나 막 그게 튈까봐 엄청 무서워서 찍었는데. 재윤 씨 혹시 그때 네. 보여줬던 포즈를 잠깐 카메라를 보고 살짝 느낌만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저쪽부터 한번. 재윤 씨가 이러고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네. 와 맞아요. 그 찍었잖아요. 네. 아 손으로 해야겠다. 약간 첩보 영화 같았어요. 첩보 영화. 아 진짜로. 진짜 제임스 본드인 줄 알았어요. 아, 수트도 잘. 그거 어땠어? 영화 7급 공무원. 여기서 해야 되나? 그거 알아요? 아니 아니 저기 지미짐으로. 아 저기 이렇게 뛰어. 네 재윤 씨 지금 어디 가세요? 지미로 잡아주세요. 저기 지미짐으로. 지미짐으로. 와우. 갑니다. 그, 롤 액션 주세요. 오케이. 롤 액션. 액션. 와. 와. 재윤 씨 그거 한번 해줄 수 있어요? 네. 갖고 오다가 모르고 발을 쏜 거예요. 아, 그런 걸로 한번 해주세요. 총을 아, 다은 씨. 갖고 오다가 좋아요. 이런 연기 디렉팅 좋아요. 재윤 씨 갖고 오다가 발을 쏘는 그러니까 거예요? 쏠 때 타이밍을 주실래요? 네. 제가 박원이가 쏠 거예요. 네. 준비. 좋아요. 롤. 액션. 가져온다. 액션. 모르고 쐈다 발을. 재윤 씨 너무 좋아요. 이거 박수 와야 됩니다. 우리는 이거예요. 우리는 이걸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재윤 씨. 지금 재윤 씨가 무대를 뒤집어 놨어요. 아, 뒤집어야죠. 저 판타지 여러분 재윤 씨에게 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집으려고, 여러분 뒤집으려고 가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네, 아, 그럼 재윤 씨가 또 액션 연기를 누가 제일 잘했는지 또 한 분을 한번 뽑아 주세요. 딱 한 명. 누군가요? 딱 한 명 있는데. 예예. 예. 저 휘영이요. 와. 야 휘영아 야, 오늘 다 가져간다. 너무 준다. 왜냐면은 아마 판타지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꽃다발 속에서 그 총이 나올 줄은 그렇죠. 아, 상상도 못했을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때 신이 저는 되게 인상이 깊더라고요. 아 휘영 얼굴 꽃이니까 어차피 그 휘영 씨도 한번 보여주시죠. 아 저요? 네네. 저는 그 액션 연기를 그 꽃을 네. 들고 있었는데 네네. 사실 생각보다 이게 크더라고요 꽃이. 아~ 그래서 이게 좀 잡기가 힘들었는데 네. 아이고, 저런. 약간 메소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감정 몰입을 아, 잘해요 지금. 아, 지금 물이 올랐어. 지금 진짜 넘치려고 해요. 장난 아닙니다. 넘치려고. 긴장해야 돼 로운찬이. 얘 보고 긴장해야 돼. 야 감정 잡고 있죠 지금. 들어갑니다. 액션 누가 주시나요 감독님? 자 롤 액션. 와, 와~ 야~ 진짜 한국의 기무라 타쿠야. 와, 진짜 휘무라 타쿠야. 아 눈빛이 아, 이거 진짜. 와, 진짜 와, 대박이다. 아 그럼 말 나온 김에 한 번 더 볼까? 영빈 씨도 한번 볼까요? 와, 저요? 진짜 이거 봐도 돼요? 액션 연기 한 번 마지막으로 영빈 씨를 마지막으로. 저는 형이 장인이야. 아 영빈 형이 연기계의 갈치예요. 잔뼈가 많아 진짜. 잔뼈가. 큰일 났네. 영빈 씨 혹시 살짝 느낌만 가능한가요? 휘영 씨 했던 거 똑같이 하겠습니다. 와. 어느 정도 욕심이 났다는 건데. 자 감독님 액션 주시고요. SF9의 갈치. 자 갑니다 감독님. 액션. 자 롤 액션. 갑니다. 어 몰입하죠 지금 몰입하죠 영빈 씨 몰입하죠. 몰입해야지 숨소리까지. 역시 와와와와 진짜 멋있긴 하다. 판타지의 심장이 지금 남아나지 않아요. 예. 아, 영빈 씨 고생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아 이번에 뭔가 소소하게 재밌는 일이 많았던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쯤에서 신곡과 관련된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 좋아요. 네, 저희가 이번에 또 여름에 컴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타이틀 제목에도 이제 여름이 들어가는 만큼 여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앨범인 것 같은데 그래서 준비한 코너 바로 여름을 파헤쳐보는 SF9 여름악 캐럿! 여름악! 찬희 씨가 준비를 했죠. 찬희 씨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네. 네, 일단 준비된 질문에 저희가 짧게 릴레이로 20초 안에 답을 하는 코너인데요. 네. 실패 시에 단체로 벌칙이 있어요. 어허. 얼음을 먹게 되니까 다들 잘 답해 주셔야 합니다. 중복 답변은 안 돼요. 네. 자 그럼 로운 씨부터 릴레이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인성 씨. 네. 문제 주세요.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답을 하셔야 되고요. 네네. 첫 번째 문제 갑니다. 나만의 여름을 나는 방법은? 수박을 먹는다. 오, 시간 가고 있어요. 시간 가고 있어요. 화채 만들어 먹기. 여름 향기가 내 춤추게. 좋아요. 지금 시간 가고 있어요. 수박 카드를 먹기. 판타지 생각. 수영하기. 옷을 벗고 있는다. 샤워를 한다. 저는 판타지 생각. 뭐라고요? 저희 이거 성공한 건가요? 잠깐만요. 아니요, 형 씨. 저랑 똑같이 답변했어요. 아, 그럼 어떻게 제가 벌칙을 받는 건가요? 중복. 그럼 둘이 얼음을 같이 먹어볼까요, 그럼? 오케이. 좋아요. 아, 그러면은 저희가 어떻게 원래는 이제 단체로 벌칙을 하는 거였는데. 한 명씩 벌칙하는 걸로 할까요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럼 일단은 다음 제시어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한 번 더 해서 연습 게임으로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리허설이 있으니까. 틀린 사람이 제시요. 틀린 사람이 얼음 먹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중복 답변도 안 되고요. 그리고 답을 조금 길게 해주셔야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네. 다음 제시어 주세요. 자 가겠습니다. 다음 제시어. 나를 춤추게 하는 것은? 여름 향기가 날 춤추게 해. 어 좋아요. 이렇게 길게 하면 됩니다. 미친 것처럼 들을 때 날 춤추게 해. 어 나와야 돼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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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그냥 춤춘다. 어 애매하죠 살짝. 잠시만. 팔다리를 열심히 움직인다. 오케이. 저는 판타지 생각하면 춤이 춰요. 신나는 노래를 듣는다. 월급날? 월급날? 휘영이 이모! 저는 아! 연기를.. 아. 연기를.. 아, 이거 연기를 해요 자꾸. 이거 그 돋보빈 업데이트 중에 나오지. 저작이 되게 많았어요. 맞지? 아 인성씨 제가 어떡해요. 제가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제가 걸렸으니까 네. 시범으로 벌칙을 한번 받겠습니다. 지금 더웠나 보다. 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얼음 먹고 등이 더워. 얼음 먹고 싶어가지고. 아, 등이 더워. 여기 예, 원샷 예. 따주신대요. 아 좋아. 이 네. 지미 집으로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얼음 먹겠습니다. 네. 아, 좋아요. 몇 개 먹을까요? 5개. 다섯 개. 다섯 개. 자 가겠습니다. 네. 얼음이 다섯 개. 사라라라라라라. BGM이야 다. 잘하네. 어 이거 왜 이렇게 쉬어? 쉬어요? 쉬다고요? 쉬어? 그 레몬 얼음이야. 아 레몬. 아, 레몬 얼음이야.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우리도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한 번 더 하자. 이번엔 다 같이 들이 다 같이 먹기로 하고. 그래. 다 같이 먹는 걸로. 형은 먹으면서 해야 돼. 난 먹으면서 해야 돼. 아 여러분, 여러분도 잠깐 쉬고 계세요. 저희도 저희끼리 좀 해볼게요. 저희 그냥 저희끼리 놀자 오늘. 아니 어차피 사람이 너무 없어 오늘. 우리끼리 놀자. 아니 원래 여기 판타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우리끼리 놀자. 여기서 그냥. 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뱅 뱅 뱅. 파. 아니 저희 죄송합니다. 저희 에이, 여러분. 그냥 서브곡 지금 들려줄게요. 지금 해볼까요? 서브곡 해볼까? 아 근데 그것도 나 한번 하자. 우리 그때 국가에 때도 58이다 했잖아. 아 맞아 맞아 맞아. 오늘은 48 한번 해야 되지. 그러면은 다음 계시오. 다음 계시오 주세요. 자 찬희 씨가 한번 진행을 해주시죠. 네 자 다음 질문 갈게요. 자 다음 계시오. 여름밤 나를 잠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시작! 나도 답해야 돼? 위기다 위기. 알겠다. 여름날은 더위. 먹고 싶은 거 먹으니까. 여러분 다 같이 축하드립니다. 예. 다 같이. 자, 다 먹으면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 활동 이제 시작하니까 네. 다 같이 먹어요. 다 같이. 아, 우리 한번 코브를 한번 다져 볼까요, 저희끼리? 다원 씨가 그러면 한번 아니, 저희 그냥 오늘 갑자기 무슨 저희 느낌대로 가죠 그냥. 네. 일로 와봐요. 다원 씨. 네. 자, 보이세요. 아, 근데 진짜로 네. 솔직히 판타지 여러분도 중요하고 우리 가족분들도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건 우리잖아요. 그렇죠. 제가 갑시다. 여러분의 눈동자에 하면은 질렀어. 와, 질렀어요. 좋아요. 아니 좋아요. 확실히 폼 좋다. 자 갑니다. 오케이. 아니, 물이 가득 찼어 진짜. 여러분의 눈동자에 질러. 얼음 원샷인가요? 원샷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얼음이에요. 아 좋네. 아 너무 신이야. 좋아요 좋아요. 아, 저희 그냥 다음 게임 지금 하죠. 아 너무 신이야. 다음 게임 하자. 자 다음 게임 진행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얼음 게임을 진행해봤습니다. 자 너무 재밌었죠 여러분. 여러분도 재밌어하는 거 다 여기까지 소리가 들리는데 재밌었어. 여름에 컴백한 저희 SF9의 여름을 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저희가 세계관 프롤로그 영상으로 이제 컴백을 알렸잖아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들 아시나요 여러분? 뭐예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죠? 팬분들이 되게... 지금 댓글 올려주고 계신데 어떤 일이 어떤 있었죠? 어떤 일이요? 회식이 아니고요. 그날 되게 보기 힘든 날이었어요. 부분일식 있었던 날인데 2020년에 처음이자 마지막인 부분일식이고 다음에 또 보려면 10년 기다려야 돼요. 네 맞아요. 그래서 특별한 날인 만큼 이날에 맞춰가지고 공개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프롤로그 영상을 부분일식이 절정인 오후 5시 5시에 올렸는데 어떠셨어요? 광고를 따라한 것 같아요. 5시 다들 봤어? 네네. 예, 저희가 이번 세계관과 앨범에서 그만일식으로 인해서 어두워진 세상의 태양빛을 되찾아와서 세상이 다시 환해지고 그만큼 이번 앨범에서 그만일식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되게 중요해요. 네, 아,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는
바로 금한일식 캡처 타임입니다. 이 금한일식 캡처 타임은요 어두워진 세상에 저희가 빛처럼 나타나 볼까 해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에 한번 준비해봤는데 네. 인성 씨. 네. 여러분이 그쵸? 보실 때 불편하시면 그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만 이렇게. 저희는 판타지의 피드백을 받습니다. 이게 네 이거를 이걸로 하는 거예요. 이걸로 네. 멤버 한 명씩 형이 잡아줘야 돼. 그렇죠. 제가 잡아주고. 근데 이게 어떤 걸 캡처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표정을? 이게 이제 금한일식에 이제 헤쳐 나왔다. 아 그런 포부를 담으면 그쵸. 되는 거죠. 오케이. 저부터 네. 하나요? 그래서 이제 판타지들의 심장을 저격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캡처 여러분들께서 예쁘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로운 씨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혼자 달려고 하는. 저 지금 일어나서 한번 해볼게요. 네네. 근데 혹시 앉아서 하면 안 돼요? 아 뭐 이렇게도 해봐요. 오늘 여기 컨디션 좋네요, 형들이. 형들이 컨디션이 좋아. 아 날아오르자. 날아오르자. 자, 주호 씨가 잡아주시고요. 여러분 지금 정말 생생하게 생중계로 다 즐기고 계신 거예요. 안녕.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 이따가 재방송으로 보실 때 없어진 장면도 몇 개 있으니까 지금 많이 봐주세요. This is live show. 여러분들 많은 팬분들이 계시죠. 우리 많은 팬덤들 대통합 시대입니다. 다 봐주세요. 한번 봐주세요. 제발요. 한번 하라. 자, 로봇 준비했죠? 가봅시다. 예. 갈게요. 하나, 둘, 셋. 우와, 진짜 멋있다. 아이 뭐 이제 다들 좀 아니, 성의를 좀 담아서 해줘요 좀. 아니, 근데 진짜 멋있었어. 아니 인성이 형 안 보이거든. 아, 그러니까 안 보이잖아요. 아니 잘생겼어. 아 근데 진짜 잘생겼어. 다음 이제 주우 씨가 준비하고 계십니다. 와 주호 주우. 자 다음 오스트레일리아 씨. 열어드려요. 허우즈. 와 주호. 허우즈. 준비됐나요? 시작. 와 멋있어. 잠깐. 잘 봤습니다. 주호 씨 잘 봤습니다. 뭐예요? 이거 뭐예요? 수건을 불었어. 주호 씨 그거 제가 때민 건데. 수건을 불었어. 멋있다. 자, 가볼게요. 귀여워. 이거 그냥 혼자 헤쳐 나가면 돼요. 네, 태양이는 진지하게. 네, 다음 태양이 멋있게 하지. 태양 씨. 자, 다음 양태. 하나, 둘, 셋. 섹시해, 섹시해. 진짜 썬키스네요. 네, 귀엽네요. 아, 선샤인. 와, 나왔다, 오늘의. 이제, 도꼬빈 씨. 아, 도꼬빈 마지막에 보면 안 되나요? 마지막에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마지막에? 순서대로 하시죠, 순서대로. 알겠다. 너무 잘 넘기네. 야, 오늘의 히어로야, 너가. 자,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얼굴이 안 보이는데? 와, 엘비스 프레슬리 같다. Love me tender. 자, 갈게요. 영빈이 형 이런 거 잘해. 주목하세요, 진짜. 여러분 여기. 와, 하나, 근데 진짜다. 둘, 셋. 와. 야, 새로운 신기술이에요, 신기술. 와. 와. 야, 진짜 대박입니다. 아니, 아, 근데 진짜 해보세요. 이거 생각보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네,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게 어렵다니까. 네, 찬이 씨.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뭐 찬이는 가만히 있어도. 찬이는 귀여워. 자, 갈게요. 하나, 둘, 셋. 오 귀여워. 아 귀여워요. 좋아요. 아니 주호 씨도 잠시만요. 좀 발견했어요. 네. 아니 좀 보고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보고 보통 오 귀여워요 하잖아요. 근데 오 귀여워요. 아니 귀여워요. 네. 귀여워요. 자, 여러분 이분 주목해 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 확실할게요. 저는 이걸로 웃기지. 이런 안 돼 잘생겼어요 다원 씨. 근데 웃기네요. 근데 다원 씨가 부담감 가질까 봐 그러는데 안 웃겨도 돼요. 아, 맞아요. 아, 오케이. 우리 어느 순간부터 웃기는 거로. 자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아 귀여웠어요. 예 귀여워. 노래 한번 들어주세요. 노래 한번 들어주세요. 자 귀여웠습니다. 자 재윤 씨 이제. 자 재윤 씨 아 또 우리. 와 재윤이가 제일 귀엽지. 맞아 우리 재윤 형 또. 자 갈게요. 재윤이가 이런 거 잘해. 하나 둘 셋. 아, 미안해. 와, 야 둘이 호흡 되게 잘 맞는다. 미안해. 제대로. 하나 둘 셋. 아니 본인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마지막. 하나 둘 셋. 와 귀엽다. 와. 진짜? 와 드디어 마지막! 자, 저 도꼬빈 친구. 근데 여기는 센터에서 하시죠? 그래요. 아, 근데 진짜 잘 봤어요. 잡아주세요. 진짜 귀엽게 할게요. 지금 물 오를 때 벗고 줘야 되니까.
자, 덕호 씨 갈게요. 감정 잡았어. 왜 화났어요, 뒤에서. 하나, 둘, 셋. 아, 잠시만요. 아. 여러분, 이거 지금 너무 간다. 진짜. 댄서로도 느껴지시죠, 이거? 나 이거 아니면 이걸로 웃길게요. 어, 어떡해요? 이걸로 훌라후프 해 주세요. 훌라후프. 이걸로 웃길게. 아, 근데 엠카는 못 써. 감정. 감정, 감정. 네. 여러분, 캡처 잘 하셨나요? 반칙. 아니, 댓글에 아니 캡처가 잘 하셨냐 그랬잖아. 네. 캡처가 되겠어요라고 막 올라와요. 죄송합니다. 아, 네. 근데 뭔가 여러분들이랑 되겠어요. 이렇게 되게 재밌게 게임하니까 되게 기분 좋은데, 사실 기분 좋은 또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면서 좋아요. 네,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 텐데. 근데 저희가 살짝 네. 바로 무대로 가야 되잖아요. 네. 30초만 살짝 컴다운하고 가십시오. 10초, 아, 10초. 잠깐만. 네, 사실 그러면 멘트 좀만 할게요. 네. 저희가 다음 순서가 바로 여러분들한테 무대를 보여드리는 순서인데, 저번 앨범에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국가의 무대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네, 근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국가의 때 너무 많은 관심과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번 여름 향기도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그럼 바로 준비됐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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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로 국가의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무대 밸런스로. 있잖아, 꼭 너에게만 보여줄게. 근사한 남자인 걸 알게 될 걸, baby. 지금 말해줄게, yeah. 난 너에게 보석 같은 사람. Just tell me why, 진짜 날 몰라봐, yeah. 마지막 chance, 천천히 부어, 놓치지 마. Cause I'm good. 이름 믿기지 않겠지만 대한 사실이야. Feeling 매번 너를 보면 내가 좋은 사람처럼 변했대. That's what I like. 너의 전부를, yeah. If I wanna shoot, take a feeling, make a chance. 나를 너무 가득 채워줄 순간이길 바래. 가는 기다림의 미야 그게 너이겠지만 너를 위해 준비된, yeah. 선물인 걸 처음 보면 몰라. Just tell me why, tell me why. 진짜 날 몰라봐, yeah. 마지막 chance, 천천히 부어, 놓치지 마. Cause I'm good. "여름 향기가 날 춤추게" 지금 이제 뮤비 촬영 현장에 제가 처음으로 나와 있고요.
오늘 약간 리포터 느낌으로 해서 촬영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와 멤버들의 예민한 모습, 멤버들끼리 다투는 모습, 그런 리얼한 촬영 현장의 모든 것을 제가 낱낱이 파헤쳐서 우리 판타지 여러분들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첫 신이고요. 일단은 저는 그럼 촬영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가겠습니다. 네, 올라갈게요. 위에서 촬영하거든요. 아니, 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저 오프닝 그림 뽑았다. 뮤직비디오 스토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지난번에 국가위에서 9개의 팔찌가 모여서 새로운 세계를 맞이했잖아요. 근데 그 세계에 금환일식이라는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태양을 되찾는 과정에서 서로를 의심하지만 결국에는 악당을 찾아내서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저희의 모습을 담은 게 이번 뮤직비디오 스토리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과정에서 멤버들 간의 액션이나 뭐 스토리, 그런 다양한 연출들이 모여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뮤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아무래도 신나는 노래고 또 제가 맡은 파트가 디브릿지라고 해서 마지막 후렴구 터지기 직전에 가장 고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름 향기가 날 춤추기라는 의미도 담으면서도 나 자신이 이 향기 취한다라는 이 모든 걸 좀 같이 혼합해서 여러분들한테 음악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한번 작업을 해봤는데 다 같이 더 신나게 즐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좀 가리잖아. 여름 향기에도 슈트가 등장합니다. 바디 판타지. 갑자기요? 무대. 이거 불렀나? 제가 생각했을 때 여름 향기가 날 춤추게 해라는 곡에서 킬링 파트라 함은 그 아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부끄러운데 아 잘 들으세요. 아. 깊은 바다 또 여기가 좀 아 좀 부끄럽네. 그 태양의 샤워라는 부분이 또 나오는데 거기는 제가 차와 못 보여드리겠어요. 좀 그래가지고 거기 진짜 킬링 파트인데 안무 영상이나 무대에서 한번 우리 사랑 할 게 없어요. 근데 계속 걸려요 제가 배경에. 그래서 앉아있어요. 애들은 재밌게 떠들고 있는데 기분이 안 좋네요. 이번 저희 여덟 번째 미니 앨범 글로리어스는요 최고의 순간을 맞이해서 우리 SF9이 새로운 그런 화합을 맺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새로운 세계를 마주한 SF9이 위기에 처한 세상을 구하면서 앨범 제목처럼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발전된 SF9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포부가 담긴 앨범이니까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냥 하지 말래. 나라 올라 본인 빨리 빵 미치래. 맞네! 이박찬! 얘구나! 아는 사람! 안녕하세요! 아시네 좀! 뭐죠? 압니다! 약간 넘넘한 것 같아! 아! 야! 각 살렸네! 아, 본능적으로 울프대! 이게 나와요 여러분! 이게 나와요? 이게 나와요? 뭐가 나와요? 판타지를 보여줘야 된다. 빨리 좀 넣어줘. 파란 솔 도레미 멜로디. 예, 그거예요 그거. 왜 안 알겠어. 은성 화이팅! 가려고 하는데 사실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은성이 하고 제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편지를 찾습니다. 밸런스가 그럴 것 같은데 더 좋게 없겠어.
굉장히 간단한 장면이지만 어떻게 보면 팬분들이 딱 처음 보시는 영상이잖아요. 좀 더 임팩트 있는 몰입감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진지하게 메이킹 찍는 거 되게 오랜만이지 않나요? 간만에 좀 집중해서 해봤습니다. 팬분들께는 또 멋진 모습 보여드려야 되니까. 오, 이거 진짜 드립이 안 나오네. 아, 뭔가 항상 뭔가 하나 해야 될 것 같지. 아, 뭔가 이렇게 진지하게 끝내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아, 오늘 뭔가 마지막에 하나 더 틀어야 되는데. 아, 힘들어. 시작도 안 했는데 힘드네요. 우리 유튜브 사랑 군무신을 찍기 위해서 옥상에 왔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군무하다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인터뷰 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뮤직비디오 군무 촬영을 위해서 이렇게 건물 옥상에 올라와서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데, 저번에 국가의 세련미에다가 이제 섹시함을 같이 더해서 여름 향기를 느끼고 딱 보여준 다음에 멋있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밑으로 핥는 춤입니다. 이렇게 땀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안무 느낌으로 보자면 약간 태양이 오고 컨셉 자체는 어원이 형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둘이 찍는 걸 봤는데 카메라가 들어왔을 때는 다 같이 국가에는 되게 조금 절제된 그런 멋있음이었다면, 이번 앨범은 SF9만의 그런 청량미가 돋보이는 그런 곡이 아닌가. 근데 또 안무도 파워풀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름에 딱 즐기시기 좋은 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오토바이를 타는, 타진 않았지만 타 있는 그런 씬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색한 거를 좀 잘 마음을 추스려서 해보려 하였으나 웃음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7월 여름향기가 날 춤추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마스크 쓰고 준비했어. 일단 여러분 요즘에 네 마스크를 잘 쓰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모두 네 뮤직비디오를 찍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잘 착용했고요. 여러분들의 건강도 저희가 심히 염려되는 상황에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해서 사실 마음이 좋지만은 않네요. 하지만 뭐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또 사랑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3일 동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활동으로 보답하는 SF9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SF9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의 무대까지 보여드렸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왔어요? 인터뷰 좀 할게요. 아, 네, 네. 어디서 오셨죠? 아, 저 안양에서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고마워요. 네, 국가의 무대까지 보여드렸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맞아요. 앨범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네. 그 전에 앉을까요? 좋아요. 그럼 태양 씨가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네, 우선 저희 이번 앨범 글로리어스죠. 또 글로리어스는 총 두 가지 버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잃어버렸던 태양을 찾아서, 아, 감사합니다. 빛이 가득한 영광의 순간을 담은 Golden Chaser 네, 버전과 그만 일식에 의한 태양을 잃고 희미한 빛만 남은 모습을 표현한 Black Chaser 버전으로 총 두 가지 버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키노 앨범이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디지털 다운로드 방식의 키노 앨범도 함께 나왔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관부 해주시고요. 만관부. 저희 이제 앨범 수록곡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저희 한 곡씩 짧게 들어보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그쵸. 하겠습니다. 좋아요. 여기 계셨구나. 너무 가까이 들려가지고. 네. 노래 주세요.
네, 1번 트랙은 타이틀곡 여름향기가 날 춤추게 해입니다. 자유로운 여름 무드를 담은 곡인데요. 여름향기가 날 춤추게 해. 왜 이렇게 귀엽게 불러? 아, 귀여워. 여름향기가 날 춤추게 해. 아, 속옷 쑥스러운 거구나. 아, 예, 예. 한 번만 들어도 계속 귓가에 맴돌지 않나요? 한 번만 들어도 계속 귓가에 맴돌지 않나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다음 두 번째 곡 한번 들어볼까요? 네, 두 번째 트랙 별을 따라는 되게 좋은 곡이에요. 지금 들었던 별을 따라라는 곡인데 따라라? 이 노래는 사랑하는 사람을 여름밤의 그 별에 비유하여서 쓴 곡인데 뭔가 저는 여름밤의 별 하면 판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왜냐면 반짝반짝 하잖아요. 왜 이렇게 재밌지? 그래서 우리 판타지와 함께하고 싶은 지금 저희의 마음 같은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트랙은 어떤 노래일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3번 트랙은 OK 사인이란 곡인데요. 곡 제목부터 벌써 신나지 않나요, 여러분? 아, 맞아요. 네, 신나요. 들으면 온 몸이 들썩이는 빠른 템포의 곡입니다. 네, 다음 피어씨. 그럼 바로 다음 곡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곡은 비켜라는 곡인데요. 그루비한 스타일의 댄스곡으로 이번 앨범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입니다. 오, yes. 피형픽. 자, 그러면 다섯 번째 곡 들어볼게요. 네. 저희 5번 트랙 미친 것처럼이라는 곡이고요. 이번에 제가 작업한 곡인데요. 와우. 아, 네. 또 이제 춤을 출까 이어서 좀 더 신나게 놀 수 있는 곡을 쓰고 싶었는데 네. 이번에 미친 것처럼이라고 제목처럼 미친 것처럼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지루한 일상에서 다 던져버리고 그냥 미친 것처럼 놀아봐라. 어허. 이런 의미를 담아서 썼으니까 여러분도 이제 일상생활을 하실 때 조금 이제 더 신나게 뭐 놀고 싶을 때 그럴 때 노동요처럼 들으시면 되는 노래입니다. 와, 네, 중독성이 강하네. 좋네요. 오케이. 마지막 6번 트랙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6번 트랙은 나머지 곡과 상반된 분위기의 노래인 것 같습니다. 마이 스토리 마이 송이라는 노래인데요. 진심 어린 노래가 위로가 되는 날까지 멈추지 않고 노래하며 판타지의 길을 비추겠다는 SF9의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와. 네, 이번 앨범 이렇게 수록곡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한 곡들이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네. 자, 이제 저희가 또 이제 텐션을 올릴 타이밍인 것 같으니까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재윤 씨? 예. 와우. 네. 저희가 이번에는 팀으로 나누어서 게임 코너를 하나 해볼까 하는데 네. 어떤 팀이 승리해서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아 할지 맞아 할지 오늘 혹시 이게 컨셉인가요? 아니면 아니, 근데 저 귀엽지 않아요 이런 거? 네? 뭐라고요? 순간을 맞이할지 참 기대되는데 우선 팀을 제가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영빈, 다원, 태양, 찬희 씨는 골든 체이서 팀 그리고 와우. 인성, 재윤, 로운, 주호, 휘영 씨는 블랙 체이서 팀입니다. 와우.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팀이 나눠졌고요. 네, 네. 네. 네, 이번 타이틀곡이 아무래도 여름 향기가 날 춤추게 해라는 곡이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세프 향기가 날 춤추게 해라는 곡인데요. 아, 곡이 아니라 게임인데요. 네. 그 팀마다 대표 한 명씩 나와서 안대를 쓰고 상대 팀 향기만을 맡아서 누구의 향기인지 맞춰주면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요. 팀 대표로 한 분씩 저기 앞에 나오시면요. 네. 그분이 안대를 쓰고요. 상대 팀의 그 향기를 맡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누구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제일 많이 맞춘 팀이 우승이고요. 진 팀은요? 진 팀은 벌칙이 있어요. 뭐야. 아,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다음 게임이 또 있잖아요. 네, 그쵸. 그것까지 하고 그럼 벌칙을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어느 팀부터 먼저 해볼까요? 일단, 자기가 본인이 어떤 팀인지는 아시죠? 그쵸. 저 다원 골든 체이서 팀. 손 들어보세요. 네. 자, 오케이. 네. 그 팀 저희 팀별로 한번 서보죠 일단. 오케이. 좋아요. 팀별로. 저희가 왼쪽으로 갈까요? 오케이. 그러면 어두우신 분들이 이쪽으로 올까요?
저희가 수트 멤버죠. 네. 자, 우리 수트와 또 인성 씨 제 짝꿍이잖아요. 블랙 체이서 분들이 여기로 와서 맞아요. 저희끼리 가위바위보를 해서 누가 먼저 할지 정해보죠. 거기 대표 나와보세요 한번. 제가 나. 거기서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 나와서. 형 왜 나? 형이 나왔어? 아, 나 그냥 나가고 싶었어. 아, 그래 알았어. 갔다 와, 갔다 와. 갑니다. 가위바위보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가위바위보. 먼저 할 거예요? 나중에 할 거예요?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 팀 먼저 합시다. 네, 아, 물론이죠. 그럼 뭐 이거 게임 어떻게 하는 거니? 그러니까 대표 각 팀의 대표 한 명이 이제 대표 한 명이 안대를 씁니다. 안대를 쓰고 그리고 안대를 써서 상대 팀의 멤버가 그 상대편의 대표 그 코크멍에 아니 우리 하면서 아, 배워볼까?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제가 설명해줄게요. 제가 안대를 만약에 대표입니다. 그럼 그렇지. 제가 안대를 쓰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이제 상대방 네 상대방 분들께서 이제 저기 일렬로 이렇게 서 계시면 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제가 네 이렇게 제가 뭐 손목이라든가 이렇게 향기를 맡고 아. 이 멤버가 누군지 오케이 맞추는 아 오케이 그런 게임이에요. 우리 중에 안대를 쓰면 되는 거네. 아니요 저희가 써야 돼요. 아, 저희가 그럼. 먼저 하니까 아 오케이 네 안대를 주시면 네. 저기에서 이제 안 돼 안 돼 여러분 아, 오케이. 원활하지 못한 진행 죄송합니다. 아, 여러 번은 빨라요. 근데 4대 5니까 심판의 명 필요하지 않아요 저희 중에서? 저희 그쵸. 중에서 그러면은 제가 심판을 아, 볼까요? 어 그래요? 그래 재윤이가 심판 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아 저쪽이 먼저 한다 했어? 재윤 씨가 그럼 심판을 하죠. 재윤 씨가 지금 제가 심판을 심판 같으니까 그리고 지금. 심판 겸 진행을 해주세요 이 게임을. 내가 빠지면 재미없나? 어? 형 아 근데 아 그러면은 내가 심판할게. 아 그래 그래 형 좋은 심판. 냄새나. 어 그래? 어 자 네. 여러분 일단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네 안 돼 저 누가 쓰실래요? 아니 저희가 그쪽 먼저 아 그럼 진행해야 된다며 형 심판이 있을 거야? 내가 심판 심판이 여러분 원활하지 못한 진행 미안합니다. 재윤이 형이 한번 써. 재윤이 형이 내가 써? 어, 재윤이 형만 하자. 내가 쓸게. 형 네. 잘할 것 같아. 재윤이 한 명만 쓰고. 대표 한 명만 쓰면 돼요. 어. 진짜 이거 진짜 라이브다. 머리 세팅이 잘 돼 있어가지고. 됐어. 자 섞어서 네, 저희는 순서를 섞어서 내가 선풍기 앞에 쓰면 되거든. 어 내가 어디야? 여기 이, 아, 여기 있자 여기 여기에 서서 여기, 지금 딱 이 방향 앞에 이제 반대쪽 분들 오실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너무 지나친 방해는 안 됩니다. 게임 네, 진행을 네. 해야 되니까. 그럼 내가 어떤 향인지 맞추면 돼? 그렇죠. 누군지 맞추면 돼. 어떤 멤버지 누군지 맞추면 돼. 자 게임을 자 갑시다. 아, 스타트. 아 재윤이 형이 갈 거예요. 내가 가. 네. 오케이. 자 일단 잠깐만. 자 이제 30cm 앞에 한 분 있거든요. 근데 이거 빨리빨리 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갈게. 바로 맡으세요. 어디 있어? 앞에 있어요. 지금 코 앞에 있어요. 바로 바꿔야 돼. 패스. 바꿔. 방금 누굴까요? 이름을 말해야지. 이름을 누군지. 영빈. 자, 다음 사람 빨리. 다원. 오케이. 다원. 아, 찬이. 오케이. 한 명 남아봤다. 영빈. 영빈이다. 영빈 두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영빈. 아까가 찬이었던 것 같아. 어. 자, 그래서. 몇 명 네. 맞췄나요? 몇 명 맞췄어? 한 명 맞췄죠. 자, 한 명 맞췄지. 한 명 맞췄죠. 두 명 맞췄어요. 몇 명 맞춘 거야? 아니 이제 한 명 맞췄죠. 한 명 맞췄죠. 아 한 명. 자 이렇게 자. 이런 게임이에요, 여러분. 자 아니 지금 여러분, 진행을 한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쪽 팀. 자 이제 저희가 할 건데요. 저희는 안대를 누가 쓸까요, 그럼 여러분? 어 제가 영빈 씨가 쓰고 그럼 이제 자리 한번 바꿔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아 근데 우리 한 명 뺐어야 됐다. 아 형이 심판이다. 아 내가 심판이래. 네 인성 씨는 그럼 이쪽으로 저희랑 같이 뭐 와 계시면 되고요. 이제 순서를 섞어서 정해주세요. 그럼 이제 갑시다. 자 손들면 어떻게? 네. 자 그리고 말씀을 하시면 도중에 들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신중하게 해주세요. 자 네. 너무 힌트 드리면 안 돼요. 자 시작. 자 넘어가시고요. 누구예요? 방금 맞출 수 있어요? 아니, 아 바로 말해야 돼. 돼요. 아니 바로 말해야 돼. 향기가 어디 있었는데? 못 맞췄어요. 바로 말해야 돼요. 바로. 자 바로. 지났어요. 맞춰주세요. 지났어? 네. 이 친구 좀 딜레이가 있네요. 누굴까요? 아니요. 지금 허공 맞고 계시고 누구였어요 방금? 바로. 로운. 자. 어? 이거 이 냄새 누구예요? 이거 대답을 해야 돼. 이거 주호. 주호. 오케이. 다음 마지막입니다. 어? 이거 좋다. 로운. 자 이제 몇 명 맞췄죠? 네, 0명 맞췄습니다. 0명! 야 이겼다! 우리 이겼어! 재윤! 아 나 한 명 완전 좋아! 좋아요. 자 저희가 이겼기 때문에 이쪽 팀 벌칙! 예! 골든 체이서 팀이 네 우승을 하셨습니다. 저희 블랙 체이서 팀은 저희가 골든 체이서. 우리가 골든 체이서.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엄청난 텐션을 이어가면서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쵸? 다음 게임은 바로
춤과 관련된 게임인데요. 뭐죠? 여러분 다들 정말 센스쟁이시네요. 바로 춤크는 쌤꾸진 말쟁이! 뭐라고요? 춤크는? 자, 춤크는? 한 팀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멤버 전원이 이어폰을 꽂고 노래에 맞춰 춤을 출 건데요. 한 명의 이어폰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혼자 다른 액션이 나오겠죠. 그래서 상대팀 멤버 중 이어폰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는 멤버 가짜로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셉고 진말쟁이를 찾아내면 됩니다. 와~ 간단하죠? 와~ 진행 잘했다. 명예의식이야. 그래서요. 인정. 자, 이것도 전 거랑 똑같아요. 한 분이 이제 대표로 저쪽에 똑같이 위치에 있으시고 저희 나머지 멤버 얘가 제일 잘 알아. 저 헤드셋을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란히 저 헤드셋 중 한 명은 안 들리는데 그냥 다 같이 들리는 사람들은 춤을 추시고 안 들려도 옆에서 뭐 눈치껏 오케이, 추시면 오케이. 상대편 한 분은 진짜 가짜로 춤추는 사람을 잡아내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마피아 댄스처럼. 그렇죠. 살짝 마피아 그런 게임이에요. 자, 오케이. 그러면 이번엔 누구부터 할까요? 저희부터 이번에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어폰을 가져가야죠. 우리는 이걸 찹시다. 우리가 네. 저희는 인이어를 네. 꼽고 알지? 네, 인이어를 같이 꼽고 그다음에 헤드폰을 그 위에 쓰면 네. 더 안 들리게. 아, 네, 저희가 되는구나. 지금 네. 일단 인이어를 차고 있기 때문에 이 위로 네. 할게요. 저희가 맞추는 거죠? 네네. 네. 제가 쳤어요? 아, 괜찮아요. 미안해요. 부셨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와중에 하트가 4억 3천 개. 와!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자 와. 누적 접속 시청자 수 11만 명. 감사합니다. 와, 근데 인성 씨 이거 꽂은 건가? 인성 씨. 와, 4억 3천 개. 이거 인이어를 끼고 그 위에 헤드셋을 써야 돼. 그래야 더 안 들립니다. 네. 진짜 게임을 하나도 못 더 잘 들립니다.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자. 자, 꼬인 걸 천천히 네. 풀어낼게요. 저 이제 시간 많으니까요. 자, 그러면 노래가 나오는 거죠 이제? 아니 인이어 찾으셔야죠. 네. 이거 인이어. 힘들어. 인이어 차시고 그 다음에 그 위로 헤드폰을 쓰시면. 오케이. 다 됐습니다. 자, 준비 됐나요? 네. 일렬로 서주시겠어요? 일렬로. 저희 잘 보이게. 네. 진짜. 아니죠. 이렇게 조금 그래도 이쪽으로 이쪽 카메라 보고 서야 잘 보이니까 이쪽 이쪽 카메라로 서 주세요. 대각선으로 쓸게요. 우리 네. 진짜 정정당당하게 합시다. 네. 네. 준비 주세요, 노래. 아, 휘영 이거야. 아, 저는 누군지 확실히 알았어요. 아, 저도 딱 알았습니다. 저는 전 이거 100%예요. 아, 저도 알 것 같아요, 지금. 예. 네. 이거는 한 명밖에 없어요. 네. 로운 아니야. 어? 아니야. 로운 형이 살짝 눈치를 많이 봤어. 아, 아니야, 로운 아니야, 형이야. 이거 인성이야, 인성이. 아, 왜냐면 처음 딱 시작할 때 로운 형만 늦게 시작해. 아, 이거 기운이다, 그래? 기운이. 어. 기운이? 기운이 누구야? 내 친구야. 나는 인성이 같아. 다원 형은 누구 같아요? 저는 그냥 휘영 할게요. 휘영. 그러면 자, 로운. 자, 저 로운. 저희가 보여드릴 거 여기까지. 로운이에요, 로운이에요. 오케이. 네. 로운. 자, 하나, 둘, 셋. 로운. 나처럼 그루비하게 정답은 나였어! 멍청한 친구들! 진짜? 범인은 나였다고. 내가 인성이라 했잖아. 근데, 인성이었어. 근데 아, 주성한테 좀 긴장감 있게 좀 추리해주면 안 돼? 아, 왜냐면 그러니까. 인성이가 그러니까 사실 여기 토크백에 그 노래 주세요라고 했는데 네. 아, 노래 안 들리지라고 해서 했는데 너가 노래를 달라 했어. 아, 노래는 이미 나오고 있었는데 되게 근데, 디테일하게 했구나. 아, 하지만 일단 이쪽 팀은 틀렸습니다. 예! 틀렸어요. 그래 이제 자, 이제 이쪽 팀 차례. 으이그. 근데 이거 진짜 난 안 들렸어. 자, 이거 뒤에 여러분 선 조심히 쳐주시고요. 뒤에 선 잘 꼽으세요, 여러분. 야, 그 두 번째 노래 들으셨어요? 너무 오랜만에 듣지 않았어? 맞아. 나 이거밖에 생각 안 났어. 귀 너무 아파. 귀 아픈데? 자, 그걸 견뎌내야 해. 아니, 이 아저씨 이거 잘못 만들었어요. 너무 아파요. 지금 다치실 것 같아요. 자, 준비. 준비됐죠? 자, 준비. 자, 이제 노래 주세요. 한번 추리해보자. 안 들린 사람 뭐지? 아, 이거 바로 나왔는데? 아, 이게 우리는 안 들리나 봐. 우리는 안 들리지. 이거 바로 이거 나 바로 맞출 것 같은데? 일단 다원이 들리고 다원이 내가 봤을 때 얘는 들리는데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고 태양이 찬이 중 한 명이야. 영빈이는 아니고 아 찬이다. 찬이다. 찬이네. 왜냐면은 지금 어떤 노래인지 모르는데 옆에 그냥 대충 느낌으로만 추고 있어. 얘는 맞아. 얘는 지금 연기 중이야. 메소드 연기 중인 거고. 자,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죠? 에이, 판타지 저희는 여러분? 나왔어요. 에이, 저희는 나온 거 같아요. 에이, 에이. 누구 같아? 우리 찬이 나 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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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것 같아요? 자, 저희 나왔어요.
자, 누구예요? 저희가 말할게요. 하나, 둘, 셋. 찬이. 맞아요. 와, 진짜. 야, 우리 왜 이렇게 잘해? 어떻게 맞췄어요? 어떻게 맞췄어요? 아니, 찬이가 박자가 안 맞았어. 다이브가 달랐어. 혹시 첫 번째 곡 춤을 출 건가요? 어, 맞아요, 맞아요. 맞죠? 와! 맞아요. 다 추는데 아~ 찬이만 아니었어. 그럼 이쪽 팀이 아, 나 내 인이어 고장난 줄 알았어. 이쪽 팀이 지금 두 게임 다 졌으니까 이제 벌칙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 맞아요. 일단 이쪽 팀 가운데로 와주시고요. 네. 자, 벌칙은 아주 무시무시한 벌칙이 아, 준비되어 있는데요. 진짜 기가 막히대. 아, I'm afraid. 자, I'm scared. 일단은 이쪽 팀 네 명이니까 네. 두 명씩 짝 지어서 춤을 보여주시면 되는 건데요. 두 명씩 일단 짝을 지어주세요. 네. 짝 그, 저는 태형 형이랑 그럼 영빈 씨랑 다원 씨. 어, 네, 인이 어디가? 자, 여러분 판타지 여러분 주목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벌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오, 주세요. 춤. 예. 이 음악에 맞춰. 노래? 자. 뭐 하는 거야? 잘해야죠. 좀 더 서글프게. 좀 더 어 좀 더 나와줘야죠. 근데 이번 주에 좀 더 나와줘야죠. 감정을 담아 봐봐. 뭐라도 해야죠. 지금 턴도 돌고 막 해. 아 잠깐만요. 잠깐만. 왜? 아니 안긴 거예요? 왜? 그냥 안긴 거예요. 아, 너무 웃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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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곡 더 해볼게. 한 곡 더. 어 뭐라고요? 여기 잠시만요. 아, 나온다 나온다. 춤춰 어? 춤춰. 아 이거예요? 어. 아 프리 프리 프리. 프리죠 프리죠. 아 너무 재밌어. 이렇게 할 거면 안 하지. 아, 확실히 어, 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와! 학교! 야, 이거 진짜 열정이에요. 와, 아, 나... 와, 이거 어떻게 해? 잘했어, 잘했어. 네, 아, 좋았어요. 진짜 여러분, 아, 다원 씨에게 큰 박수 한번 International fans, please, 우다다다 watch, please. Fishing camp watch, please. 아 여러분들 아, 춤 실력 너무 잘 봤고 이제도 아. 살짝 컴다운을 해가면서 그렇죠 지금도 이제 저희가 약간은 컴다운 해야 되는데 이제 다음 무대를 저희가 보여드려야 돼요 여러분 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판타지와 함께 하고픈 저희 마음이 담긴 곡인데 잠시만요 일단은 지금 영빈 형이 잠깐 그 물이 찼기 때문에 살짝 빼고 갈게요. 이 그 아, 다원 씨 왜 이렇게 웃겨요? 아니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셔주시면 좋은 게 왜? 진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진짜. 아니, 여기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기 허허 벌판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텐션을 제대로 업해서 하는 아, 게 그렇죠. 저희끼리 또 하기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좋아요, 좋아요. 저희가 관계이고 저희가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추스르고 저희들끼리 이제 다음 무대에 별을 따라를 준비를 했는데 그렇죠. 굉장히 어, 사랑하는 판타지와 함께 하고픈 저희 마음이니까 예쁘게 봐주면 좋겠고 일단 괜찮나요? 이제 다들 준비됐나요? 네, 좋아요. 다음 무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Follow the star. 유난히 밝은 밤에 사랑의 별을 찾아 하나둘 별을 쫓아 혼자만 빛난 별이 사랑의 신호처럼 머리 위로 내려와 Baby you want me to want you And baby I want you to want me 속의 노래소리 우리의 세레나데 우주와 견해 가득 채워진 우리들은 It's such a beautiful life Baby I want you to want me And baby you want me to want you 우리의 소원이야 나를 따라 널 타는 따라
말이라만 해도 돼 어떤 느낌 그 감정에 솔직해져도 돼 난 우리가 밤처럼 깊어지기 순간만큼은 돼 그럼 뭔지 그랬냐는 듯이 내게 안겨 못 느끼는 척 내가 맞아 내가 나빠 아무 말 없이 서로 알아갔다 보면 어느새 우린 하나가 되었음 모습 보여 Baby you want me to want you And baby I want you to want me 우리의 별들 와우. 네, 여러분 저희 무대 어떠셨나요? 노래 너무 좋아. 노래가 너무 이쁘다. 네. 아, 김인성 상큼해. 네, 노래가 사실 이쁘다. 저희가 별을 따라라는 곡을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서브곡으로 안무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마지막 한 곡을 남기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 전에 멤버들의 오늘 쇼케이스 소감이 어땠는지 한 명씩 들어보고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로우 씨부터 네, 그럼 오늘 저부터 할까요? 네. 거의 한 5-6개월 만에 컴백인데 네.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만나서 호흡하지 못해서 조금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 이제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기도 한데 역시 약간 조금 안 계시니까 조금 허전한 마음이 들긴 맞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빨리 나아져서 직접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컴백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번에 또 이제 저희가 이렇게 국가에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셨어갖고 다음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하고 저희끼리 정말 밤낮없이 머리 맞대서 고민하고 만들어 왔는데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항상 저희 바라봐 주시고 해주시는 만큼 저희도 다 같이 열심히 힘내서 이번 활동 다 같이 힘내볼 테니까 이쁘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빨리 시국이 더 좋아져서 우리 모두 다 같이 무대 위에서 즐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생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 우리 판타지 분들께 일단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도 되게 저희의 음악을 정말로 응원을 해주면서 많이들 들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 저희 이제 시작한 활동 잘할 테니까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나마 팬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뜻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다 같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좀 다들 힘을 내셔가지고 저희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는 SF9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팬분들께 이렇게 인사드렸는데 오늘 저는 이렇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방송이라도 이렇게 해서 너무 이제 좋고요. 그리고 하루빨리 시국이 나아져서 빨리 우리 팬분들 만나고 싶고 그 전까지 우리 판타지 분들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오늘도 사실 굉장히 또 재밌게 잘 마무리한 것 같은데 일단 사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사실 이 노래, 저희 타이틀 노래가 준비한 지 사실 굉장히 오래된 노래예요.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조금 더 빨리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상황이 또 그렇지 못한 상황인 만큼 여러분들께 조금 느리게 좀 느린 걸음으로 찾아온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또 많이 사랑해 주시는 만큼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까 저희 노래 열심히 많이 들어주시고 찾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여러분 일단 이렇게 저희 8집 미니 앨범이 됐는데 정말 데뷔하고 처음으로 관객 저희 판타지들이 없이
이렇게 쇼케이스를 진행하게 됐는데 아 오늘 또 하나를 느끼는 것 같아요. 저희는 진짜 판타지가 없으니까 이게 참 에너지가 많이 안 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 활동 저희 판타지 여러분들이 저희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음악도 나오자마자 막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주셔가지고 되게 좋은 그런 결과물들을 막 보이는데 앞으로 저희 이번 활동 지금 오늘부터 시작이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랑스러운 가수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s. 네 일단 오늘 저희가 쇼케이스 또 오랜만이고 또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만큼 정말 다들 신나서 재밌게 했던 것 같은데 정말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고 이제 저희 본격적으로 활동 시작이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정말 열심히 해서 더욱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SF9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감을 말해야 되는데 물론 멤버들이 다 얘기했지만 굉장히 현장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큰 것 같아요. 원래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면서 이렇게 또 호응을 또 해야 되는데 참 그게 아쉽고 빨리 코로나 다 같이 극복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봤으면 좋겠고요. 이번 앨범에서 저희 멤버들이 조금 더 판타지 분들한테 많은 걸 보여드리고자 여러 수록곡들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정말 SF9 끝까지 함께하는 그룹으로 여러분들한테 남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여러분들한테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은요 마지막 곡으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SF9도 여름 향기가 날 춤추게에도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리고요. 올 여름 함께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 곡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SF9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난 원했던 것들이 눈앞에 느려진 시간 속에 살아도 행복임을 감싸게 몇 년이 지나도 난 그 속의 자리에서 널 기다릴게 언제든 찾아도 돼 난 늘도 원해 I'm singing my heart, heart, heart I'm praying the star, star, star 어디선가 살아갈 너에게 지나쳐 버리고 싶다 생각한 날 잡아준 순진한 네가 믿다가도 너 없음 죽겠다 싶을 때 네가 와줘 주책감 없이 잔인하게 날 버려둬 마음껏 나를 욕하고 미워해 우리가 쌓은 추억들은 지켜내줘 너의 아픔을 갚을 만큼 밖에 거짓이라도 너만을 위해 난 기도할게 I'm singing my heart, heart, heart I'm praying the stars, stars, stars 제목이 너라면 작가가 내가 될 수 있게 믿고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올 여름 함께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정말로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울지 마요. 울지 말고 저희도 안 울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강하게 만나도록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SM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판타지 고맙습니다. 안녕. 춤추게